오늘 본문 누가복음 17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제목은 스캔들, 스칸달론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잠에서 깨어 주일 아침을 맞이합니다. 주저앉고 싶은 삶의 자리에서 지친 몸을 일으켜 세워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나아온 저희들에게 예배의 기쁨과 소망을 한가득 부어주시옵소서. 말씀의 진리 앞에서 성령님의 역사를 갈망하오니 주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을 온전하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말씀의 시작부터 마침까지 성령님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시어 생명이 솟아나고 힘이 넘치며 새로운 희망과 평안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아버지의 나라를 누리는 영광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 스칸달론, 보통 그렇게 얘기하죠. 스캔들이라는 겁니다. 이 스캔들이요, 어떤 뜻이냐면은, 그러니까 한간에서 그냥 사전적인 의미 이렇게 보면 매우 충격적이고 뭐 부도덕하고 치욕적인 평판, 소문, 그러니까 좀 뭐 부드러운 말로 외국 좀 완곡한 말로 좀 한자어로 써서 추문, 뭐 추한 소식 이런 거죠. 좋지 못한 소문을 이렇게 말할 때 스캔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이 조금 변형이 돼서 뭐 연예인들 사이에 어떤 뭐 누가 누구하고 사귄대 하는 이런 이야기, 뭐 연문설 뭐 이런 거, 열애설 이런 걸 또 스캔들이라고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의미가 조금 변형이 된, 왜곡된 그런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그리고 원어 스칸달론 뜻은 사실은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번역할 때 실족하다, 발을 이렇게 헛디뎌서, 헛디디면 어떻게 되죠? 넘어지죠. 그 돌부리 같은데, 또는 이렇게 뭐 어떤 뭐 그루터기, 나무 그루터기 이런 거에 걸려서 넘어지는 거, 그걸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 위에 굳게 서라, 믿음을 굳게 붙잡아라, 굳게 서라. 그런데 그 서 있는 거에서, 믿음에서 넘어지는 거, 즉 구원이 무효화되는 거, 구원이 아닌 걸로, 구원받지 못한 상태로 떨어지는 거, 그걸 스캔들, 실족하다 이런 말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어떤 그 주제문이랄까 그런 것은,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물론 누가복음 17장 1절부터 10절까지 내용입니다만은 생각을 해봤는데, 떠오르는 구약 성경에 구절 하나가 있었어요. 요나서 2장 9절. 참 여러 가지, 요나서는 상당히 여러 가지 이야기가 복합적으로 들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제는 하나인 것 같아요. 뭐냐? 2장 9절입니다. 구원은 주께 속하였나이다. 요나가 어떻게 했어요? 니느웨에 가서 너희들 회개하라, 이걸 선포하라,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리라 이거 했더니, 요나가 가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었죠. 적국에 가서 적의 구원을 선포하라는 것이 도무지 마음이 와닿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는 척하다가 어디로? 욕바로 내려가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죠. 그래서 그것이 풍랑을 만나고 하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다, 아니 신의 진노다 하는 그런 뱃사람들의 웅성거림 속에서 요나가 자수를 해요. 그래서 스스로 몸을 던져서 바다에 떨어집니다. 풍랑은 잔잔하고 배는 무사하게 갔어요. 요나가 바닷속에 들어갔을 때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죠. 그래서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으면서 요나가 기도를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섭리이고, 그래서 구원이 주께 속하였다 하는 고백을 하는 거죠.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확고부동한 사실입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다 이루어주신,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그 은혜의 역사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고, 그래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린 겁니다. 예. 그런데 그 구원에서 우리가 떨어져 나가거나
우리 형제를, 구원받은 형제를 떨어져 나가게끔 해서는 아니 된다. 실족하게 그런 것이 없을 수는 없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자는 화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여기서 이제 세 가지의 말씀이 이어서 나옵니다. 첫 번째가 뭐죠? 연자 맷돌 이야기예요. 두 번째는 그 믿음으로 나가는 그 구원의 길은 무엇인가 하는 이야기고, 그리고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그 구원을 지키는 것은, 믿음을 지키고 구원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어떤 임무, 당연한 임무다. 이런 세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우리가 살펴볼 텐데, 먼저 이야기할 것이 연자 맷돌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실족하는 것, 즉 스캔들이 없을 수는 없으나 스캔들 하게 하는 자, 실족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그가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스캔들하게,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여기서 주어입니다. 그 목에 매어, 그의 목에 매서, 연자 맷돌이 그의 목에 매서 바다에 던져지는, 무엇이 연자 맷돌이 던져지는 편이 나으리라. 이게 이제 제가 그 원문에 충실해서 그걸 그대로 해석을 해드린 거고, 우리말 성경도 그대로 번역이 잘 되어 있습니다. 연자 맷돌이 뭔지 아시겠어요? 뭐 방아를 짓죠. 곡식을 추수하게 되면 나달에 그뭐 벼문벼 그 껍질이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커다란 돌판 위에 놓고 또 커다란 돌을 그 위에 굴립니다. 사진 나가고 있는데, 예, 그렇죠. 보통은 그렇게 해서 두 개의 그 돌이, 커다란 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위에 있는 돌을 보통 당나귀, 노새 이런 것이 끌게 해서 빙빙빙 돌리게 됩니다. 그게 연자 맷돌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나달들이 그돌 사이에서 이렇게 밀리면서 껍질이 떨어지고 알곡이, 알맹이만 이렇게 모아서 되는 거죠. 뭐 방아를 돌리는 거, 그 방아간에서 쓰는 방법, 연자 맷돌인 방아간이 좀 있었나 봐요. 네, 그런 겁니다. 연자 맷돌이니까 돌이 엄청 크죠. 거기에 누군가가 목이 메여요. 그리고 그 연자 맷돌이 바다에 던져지는 겁니다. 그 사람 어떻게 될까요? 물론 바다에 빠지겠죠. 예,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주석가들 중에서보다도 이제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시는데, 예, 말씀을 전하시는데 두 가지로 갈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가지 설은 뭐 당연히 저는 이제 이렇게 보면 이제 문맥상에서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실족하게 할진대, 이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연자 맷돌이 그의 목에 매서 바다에 던져지는 편이 차라리 낫다, 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두 사람 중에 하나죠. 실족하게 하는 사람이거나 실족한 사람, 실족을 그것을 당해서 실족한 사람. 그래서 둘로 이렇게 나눠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어떤 분은, 어떤 목사님은 실족한 사람, 차라리 실족하느니, 구원을 잊어버리느니 연자 맷돌에 묶여서 바다에 던져지는 편이 나으리라, 이런 얘기를 하시기도 하고요. 또는 실족하게 한 사람이, 형제 중에 하나,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한 바로 그 자가 차라리 바다에 연자 맷돌이 던져져서 거기 묶여서 바다에 빠지는 편이 낫느니라. 자, 어떤 걸까요?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께서 어떻게 설교를 하시든 그것을 따라가십시오. 물론 문맥상에서는 앞에 화로다 그랬고, 거기서 이제 그 아우투가 그냥 대명사거든요. 그러니까 실족한 잔지, 실족을 하게 한 잔지, 그게 잘 구별이 안 됩니다. 근데 문맥상에서 보면은 화를 당하는 사람, 즉 실족하게 한 자, 이렇게 스캔들하게 하는 자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그 대명사는 가까운 걸 지칭하거든요, 보통. 그러니까 작은 자 중에 하나가 연자 맷돌에 목이 매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죠.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잊어버린 자나, 잊어버리게 한 자나, 실족하게 한 자나, 실족한 자나, 다 구원에서 멀어진, 떨어져 나가는 거,
연자 맷돌이 차라리 그 목에 매서 바다에 던져지는 편이 낫다 하는 말씀이죠. 여기서 어떤 그 구조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가 뭐 좋아서, 아니, 우리가 뭐 잘나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쩔쩔 매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실까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들을 지으셨으며 세상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에게 우리가 타락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창조의 섭리를 어긋나는 반역했습니다. 그것을 건져내셔서 당신의 영광을 이뤄주시는 것,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는 것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섭리와 당신의 작정을 이루어 가십니다. 사탄은 그것에 반대를 하죠. 그렇죠. 사탄은 반대자거든요. 그래서 그 구원을 거부하고, 무효하고, 부정하고, 상실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것이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바로 그 실족을 하게 하는 장본인이고, 그렇게 하는 것은 사탄의 도구로 전략한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요새요, 실족하게 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주 교묘해졌어요. 물론 이 말씀을 가지고 목회자들 보고 야, 너희들 참 정신 차려서 잘해라 하는 걸로 해석을 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두려움에 몸이 떨릴 정도로 긴장을 해야 되고 정신을 집중해야만 합니다. 사탄이 그만큼 교묘해졌고 아주 어렵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사탄도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합니다. 어떤 거냐? 요새 우리가 먹고 살만합니다. 모든 것이 편안하게 진행이 됩니다. 물론 사람들은 타락했기 때문에 그 편안함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고 좀더 편안함, 뭐 그걸 추구하죠. 그렇지만 먹고 살만하기 때문에 또 나름대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룰 수 있다고, 쟁취 얻을 수 있다고 그렇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왜 나에게 이만큼이 주어져 있지 않나 하는 불평을 할지언정 아주 그렇게 갈급하거나 배고프거나 추위에 떨리거나 그러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살아계시며 역사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둔감해져요. 실감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하나님 계심을, 하나님이 섭리하심을 가볍게 보고 무시하고 부정하고, 예, 그렇죠. 거부하고 반역하기까지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걸려 넘어질 수 있는 구원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별 관심이 없는, 네, 그런 상황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스캔들 하게 하는 주체들, 요소들은 목회자가 일단 먼저 걱정을 합니다. 예. 그리고 그렇지만 우리들이 함께 섬기고 있는 형제들도 거기에 그렇게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죠. 누구 때문에 시험에 들고 누구 때문에 넘어질 수가 있거든요. 사회 역시 사람들을 다 넘어지고 구원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시하도록 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이단도 있고 여러 가지 사탄의 간계가 있습니다. 요새는 이것이 너무나 교묘해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부추깁니다. 사람들을 사회에서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사람들을 세상의 중심인양 만들고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가장 위대한 창조의 면류관이요 하나님의 역사를 스스로 깨달아 알수 있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수 있는 주체가 사람이라 이런 생각들을 가지게끔 하고 사람들이야말로 성경을 스스로 이해해서 성경이라는 문헌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의 지어진 이야기로서 그것을 잘 이해함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수 있다 이런 생각까지 하게 합니다. 교묘하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 인간의 제일 가는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그런 식으로 왜곡시킴으로써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계심을 부정하게 하는 것이 그런 교단적인 차원에서의 움직임도 있습니다. 그만큼 교묘해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조심하라. 무엇을? 모든 것을 다 조심하라는 뜻입니다. 이것이요. 조심하라가 프로세코 동사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그냥 조심하다, 주의하다. 왜 주의합니까? 어떻게 하는 게 주의하는 거죠? 우리가 진짜 조심하고 주의할 거는요.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아주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는 디보트인데 거기에 대해서 이런 거예요. 제가 갑자기 아주 경건한 것을 그런 뜻으로 얘기한 겁니다. 이거는 단어 자체가요. 프로세코는요. 그걸 갖는 거, 갖는 거를 향하여 뭘 갖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구원을 갖는 것을 향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그 프로세코예요. 그래서 이건 경건에까지 이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아주 주의해서 그것을 반드시 지켜내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에 왜 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경건하게 지키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이그 단어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너 잘해라 하는 뜻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를 어떻게 하는 걸 잘하라고 했습니까?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야 그러지 마 회개하거든 어떻게 하라고 용서하라 그랬습니다. 그럼 죄를 범하는 건 뭐죠? 형제가 죄를 범했어요? 어떻게 압니까? 뭔가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저 사람이 다르게 해요. 내가 원하는 걸 해주지 않아요. 내가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해요. 그거를 우리는 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어떤 것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건 자기 자신의 판단이거든요. 그것에 어긋나게 하는 것은 우리는 죄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내가 저 사람으로 뭔가 받을 게 있어요. 받을 게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안 줘요. 이것도 죄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실제로 빚하고 거의 동의어로 씁니다. 같은 개념이에요. 내가 빚을 받을 게 있어. 넌 나한테 죄를 졌어. 이런 개념으로 봅니다. 근데 안 주거든요. 이제 그런 개념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럼 뭐냐? 왜 그것이 얘기가 되냐면 이게 제 거예요. 이게 내 거예요. 그런데 안 줘요. 그러니까 나의 것을 부정했다는 거죠. 나가서 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걸 죄라고 보는 겁니다. 내 존재의 가치와 나의 어떤 존재와 또그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내 마음에 들지 않아요. 내 말을 안 들어요. 이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 하지 말라. 이렇게 경고하고 형제가 돌이키면 용서하라는 겁니다. 근데 이미 엎질러진 물 어떻게 하겠어요? 용서하라는 겁니다. 쉽지 않죠. 그런데 이걸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일곱 번이라도 용서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베드로가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을 한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나중에 베드로가 이거 얘기하죠. 아, 정말요? 일곱 번까지 해야 됩니까?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일곱 번을 일흔 번까지니라. 77, 49, 490번 하란 말이에요. 그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일곱 번 하라고 그랬어요? 용서를? 그러면 하루라고 하는 건 보통 우리가 뭐 12시간 플러스 그러니까 좀 자기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고 뭐좀 쉬고 하는 시간 빼면 내가 깨어서 내 의식을 가지고 일하는 시간이 15시간 정도입니다. 14시간? 네. 그럼 2시간마다 한 번씩 용서해야 돼요. 그거 얘기해요, 지금. 항상 용서하라 이런 겁니다. 어렵죠. 그래서 이제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그 구원을 잃지 않고 유지하도록 용서하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을 받아주라는 겁니다.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겁니다. 그 얘기예요. 그걸 안 하면 연자맷돌에 목이 메서 바다에 빠지는 편이 낫느니라. 용서를 받지 못하면 그가 그렇게 된 편이 날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얘기죠. 그랬더니 제자들이 바로 뭐라 그럽니까? 뭐라 그러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바로 그게 나간 거예요. 왜? 믿음 없이는요, 그게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냥 안 돼요. 왜? 주님께 완전히 의탁하지 않으면 내가 사람들 사이에서 나의 존재감, 나의 가치, 이걸 인정받아야 되고 내 것을 챙겨야 되거든요.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근데 이 주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이 있었더라면, 뽕나무가 있었나 봐요.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지라고 했을 것이고, 그러면 그것이 순종하였으리라. 그 얘기하세요. 그렇잖아요. 나무 보고 야, 너 뿌리째 뽑혀서 바다에 심겨져. 된다는 얘기예요. 믿음으로만이 우리가 용서하고 그 불가능한 하루에 7번을, 아니 7번을, 70번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용서라고 하는 거 믿음 없이는 되질 않는 겁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청지기 비유를 상당히 열심히 해석을 하고 같이 나누었던 것 같습니다. 청지기가 나중에 충성을 하죠.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빚에 관한 문제였거든요. 빚을, 야, 얼마 줬어? 100말인데요. 50말 맞네. 물론 그것이 원래가 한 40말 빌려가고 이자가 한 60말 정도였는데 탕감을 해주고 이자 부분을 적게 해주고 해서 모든 것이 잘 돌아가게끔, 순리대로 되게끔 그렇게 해줬다는 겁니다. 그쵸? 그만큼 어떤 그 주인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해줘도, 이렇게 용서를 해줘도, 빚을 탕감해줘도 주님께서 괜찮다고 하실 거야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러니까 감당을 하라는 거예요. 용서할 수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나를 부정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어떤 습관, 사실은요, 게으름이죠. 내가 조금도 움직이기가 싫어. 내가 짐을 들기 싫어. 근데 그걸 극복하고 자기 습관, 자기의 의지, 난 이런 걸 하고 싶, 해야만 해. 난 이거 하고 싶어. 또뭐 자기 판단, 아, 난 이게 맞는 것 같아. 난 이거 맞다고 생각해. 절대적으로 잡는 거죠. 고집, 난 이걸 꼭 하고 해야겠어. 이런 거. 무엇이든지 다 나를 세우려면 아무것도 용서할 수 없습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나밖에 없는데 어떻게 다른 것을 받아들입니까? 특히 나하고 다른데. 이렇게 자기 자신, 자기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주님을 믿기 때문에 그걸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용서가 가능하고, 스캔들이 이제 걸려 넘어지는 그거거든요. 그거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넘어지지 않고 저를, 형제를 스캔들 하지 않도록 할수 있는 겁니다. 나와 형제들의 구원을 위태롭게 하는 거, 그게 바로 스캔들인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아니 된다. 그거 안 하는 것이 너희들의 임무다 하는 거죠. 그리고 그거 하기가 그렇게 힘든데, 그걸 했을지라도 너희가 칭찬받을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당연한 거니까. 그래서 여기서 나온 비유가 세 번째 이야기 뭐예요? 너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는 종이 있다. 그런데 그게 일을 열심히 하고 돌아왔어. 그랬다면 그에게, 그 종에게, 야, 열심히 일했으니까 와서 먹고 이제 쉬어라. 이렇게 할 자가 없죠? 왜? 돌아왔으니까 이제 집안일을 해야지. 내 식사 준비하고 시중 들고 나서 다 내가 나를 다 모셨으면 그 다음에 이제 네가 먹고 쉬도록 해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만약에 그 종이 한다고 해서, 만약에 그 종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내가 뭐 잘했습니다 할게 있냐는 거죠. 나는 당연히 내할 일을 했을 뿐이고 뭐 이익이 그렇게 되지 않는 무익한 종이라 할지니라 하셨거든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주인 오직 한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섭리하십니다. 피조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은
하나님 그분의 명령에 따르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7번을, 70번이라도 용서하는 그 일을 마땅히 해야 하는 겁니다.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바로 그 일입니다. 이것이 쉽지가 않아요. 특히 요새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에 오는 것이 아주 힘든 일이 됐습니다. 그래서 혼자서도 잘해요 하죠. 뭐 집에서 인터넷, 뭐 유튜브 등등을 통해서 합니다. 그러나 이 주님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 일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교회 공동체에 붙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모임으로써 교회를 통해서 끊임없이 매주 예배를 하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 전도 함으로써 우리가 항상 깨어서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용서할 수 있게 되는, 용서하는 그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해야 하는 겁니다. 용서하는 것, 바로 그것이 주님을 따르는 길이고 구원과 영광의 여정이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바울사도의 말씀이죠. 세상의 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종말론적인 실제, 하나님 나라는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종말론적인 세상의 마지막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자기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 하나님께 순종하는 바로 그 뜻으로 이 세상에서 주는 고난, 부당함, 또 우리에게 닥쳐 들어오는 그 죄들 감당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짐을 서로 지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면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세상적인 기쁨과 평안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세상이 주는 것과는 같지 않은 바로 그 평안인 겁니다. 기쁨이요 평안인 겁니다. 이 세상에 있어서 성공하고 형통하는 바로 그 길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서로 짐을 져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또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축복해 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효불충한 저희들을 굽어 보아주시옵소서. 긍휼하심이 무한하신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다 이루어주신 아버지의 영광과 그 영광, 저희들을 구원하시는 것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게으름과 못된 습관에서 벗어나 정신을 모으고 마음을 세워서 오직 한 길, 주님을 따르는 길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형제들을 돌아보되 서로 격려하며 짐을 나누고 손에 손을 맞잡아 이끌어 바른 진리로 모이게 하옵소서. 성령님께서 주관하시며 주장하시어 모든 진리로 이끌어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